턱이랑 목이 진짜 하나인 것처럼 붙거든요. 광대가 비대해주는 거를 완화해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못 느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맛이랑 좀 달랐어요. 안녕, 연우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이제 봄 시즌이 됐는데 우리가 SS 시즌이 찾아오면은 스타일링에도 관심이 많아지면서 동시에 관리를 또 빼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또 홈케어 덕후이기 때문에 오늘 오랜만에 집에서 좀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추천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진짜 역대급 제품이에요. 오늘은 다이어트 바디라인 요거 제외하고요. 이 얼굴 윤곽이랑 안색 케어 위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 마주할 때 딱 보이는 게 딱 이 얼굴에서 여기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똑똑하게 관리법을 바꿔주기만 해도 요즘에도 혹시 뭐 했니? 약간 이런 소리를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아이템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윤곽이랑 안색 관리를 굳이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케어할 수 있는 똑똑한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릴 게요. 바로 이 클렌징 듀오인데 클렌징 그냥 얼굴 닦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실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여러분 이 제품은 정말 출시만을 기다렸다가 이번 올영 세일에 제가 제일 먼저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제가 샘플로 테스트를 하는데 만족도가 너무 높았거든요. 이렇게 세안을 하면 할수록 뭔가 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제품이 실제로 세안을 하면서 수분이 차오르기 때문에 안색이 정말 맑아지는 효과가 입증이 된 제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원래 라운드 어라운드 클렌징 맛집이고 후기도 정말 많은데 이번에 새롭게 제품들이 바뀐 건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원래도 클렌징밤 덕후라서 한 브랜드에서 이 밤을 8년 동안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샘플 테스트 하자마자 와 나 이거는 나오자마자 이걸로 갈아탄다 할 정도로 정말 오늘 꼭 영업을 하고 싶었던 제품이에요. 먼저 이 제품 색감부터 보시면 덕후라인이 짱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딥한 말차 컬러인데요. 제가 테스트할 때는 제품에 대한 정보가 아예 공유가 안 된 상황이라 그냥 이렇게 딱 사용을 하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맛있는 말차 향이 이렇게 확 풍기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말차 파우더가 정말 진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운 파우더 입자들도 보여요. 근데 여기에 녹차씨 오일 들어가 있기 때문에 블랙헤드 클렌징에 실제로 진짜 도움이 되는 제품이에요. 근데 클렌징 밤이 다 좋은데 쓰고 나서 눈이 뿌얘진다던가 뭔가 2차 세안이 꼭 필요할 것 같은 그 마무리감이 항상 아쉬웠거든요. 요 제품은요 썼을 때 눈시림이나 눈 뿌얘짐이 확실히 적어요. 그 사용할 때 굉장히 편리한데 또 쓰면 쓸수록 맛있잖아요.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써보면 확실히 느껴지는 부분인데 세안하고 났을 때 피부가 좀 많이 촉촉해요. 이 제품이 딥클렌징 제품인데요. 원래 딥클렌징 제품은 쓰고 나면은 좀 건조함이 많이 돌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요 녹차수가 진하게 들어가서인지 세안하고 났을 때 촉촉함이 좀 오래 머무는 제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저 혼자 느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분도 개선 테스트 입증이 완료된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이 제품 꼭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밤 타입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클렌징 할 때 괄사 마사지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제품 이번에 구매를 하시면 이 괄사 스파츌라가 같이 증정이 됩니다. 이 제품은 뒤에 보면 스파츌러여가지고 사용할 때 딱 깔끔하게 떠서 쓸 수 있는 효율이 정말 좋은 아이템이에요. 얘 진짜 클렌징할 때 마사지하기 딱 좋은 괄사인데 먼저 메이크업 지우고 피지 롤링 하면서요. 저는 이렇게 광대 아랫부분을 살살 밀어줘요. 이 부분 이렇게 풀어주면서 저는 이 앞광대부터 옆광대까지 천천히 밀어주면서 풀어줘요. 이렇게 해주면요 여러분 제가 이 옆광대가 조금 컴플렉스이긴 한데 이렇게 꾸준히 해주다 보니까 정말 이 광대가 비대해주는 거를 완화해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괄사 보면은 얘가 딱 이 턱 마사지하기 진짜 좋게 생겼잖아요. 이 사각턱이랑 턱 깨물근까지 세게 말고 그냥 시원할 정도로만 살살살 풀어주면 진짜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 매일 밤마다 클렌징할 때 딱 이런 시간을 가져주면요. 다음날 이 턱라인 붓는 거 확실히 줄어들어요. 얼굴 붓기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나 2차 세안 진짜 필수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약산성 뽀드폼도 추천을 할게요. 근데 이름부터 너무 귀여운 약산성 뽀드폼이에요.
이 제품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말차 파우더가 진하게 들어가 있고요. 기존 약산성 클렌징이 거품이 조금 약하고 좀 미끌거린다라는 게 아쉬웠다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산성인데도 마무리감이 산뜻 뽀득하고요. 거품도 이렇게 풍부하고 쫀쫀하게 생겨요. 그리고 약산성인데도 한번 사용했을 때 피지, 각질, 선크림 다 말끔하게 지워주기 때문에 오늘은 선크림만 사용해서 하시는 날 가볍게 이 제품으로 그냥 클렌징 해주시는 것도 완전 추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약산성 뽀득폼 추천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이게 바로 즉각적으로 피부결 개선 테스트가 완료가 된 제품이기 때문에 진짜 세안을 하면 할수록 피부결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정말 똑똑한 그런 클렌징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클렌징 안색 관리템으로 추천을 드렸잖아요. 여기 들어있는 녹차 카테킨 성분이랑 그리고 비타민 E 성분이 실제로 세안을 했을 때 수분을 좀 채워주면서 피부가 진짜 투명해 보이고 맑아 보일 수 있게 도와주는 성분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녹차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가장 적다고 유명한 하동에서 자란 녹차인데요. 이걸 또 대나무 통에다가 숙성을 시킨 라운드 어라운드만의 독자적인 컴포트 그린티 성분 이라서 더 강력해진 카테킨 그리고 비타민 E 성분이 녹차의 효능을 진짜 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클렌징 밤에는 이 스파츌라 괄사가 따라갔다면 이 폼에는 이 버블볼이 따라가는데요. 이거 보면은 그 말차 먹을 때 있는 솔 그거를 모티프로 한 디자인이래요. 그래서 색감부터 형태감 너무 귀여운데 정말 말차의 진심이에요. 버블볼 사용하면 훨씬 더 풍부한 거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사용해보시는 거 정말 추천을 하고 제가 오늘 너무나 영업하고 싶었던 이 클렌징 듀오 올영 세일 기간 아직 남아있잖아요? 이 세일 기간에 클렌징 밤은 이 스파츌라 기획까지 해서 40% 할인을 하고 그리고 클렌징 폼 기획에는 이 폼이 두 개에다가 버블볼까지 따라가는데 47% 할인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이번 기회에 꼭 사용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세일 기간 뒤에도요, 3월 한 달간 최대 41% 할인을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꼭 새로워진 이 컴포트 그린티 클렌징 듀오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추천템은 요거 아베다 쿨링 오일 컨센트레이트 제품이에요. 왜 우리가 보통 괄사 마사지 할 때 바디로션을 바르거나 오일 바를 때 좀 찝찝할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이 발려서.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롤링 가볍게 해줍니다. 또 이 제품 두피까지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거든요. 쿨링감이 싹 올라와서 되게 개운하기도 해요. 이렇게 발라놓고 괄사를 하면은 진짜 부드럽게 마사지가 되는데 너무 시원해요. 제가 괄사 마사지 진짜 중요하다고 요즘에 생각을 하는 게요. 정말 이 비대칭이라든지 좀 윤곽 관리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플로나 괄사 같은 경우에는 앞면에 이렇게 또 돌기가 나 있어요. 이 제품으로 저는 이 측두근을 가장 많이 마사지를 하는데 이걸로 아침에 이렇게 팍팍팍팍 문질러주고 옆에도 팍팍팍팍 문질러주면은 전체적으로 이 얼굴에 붓기가 좀 가라앉고요. 그리고 저는 이 둥글게 굴러가는 부분으로 여기 턱 밑에도 계속 쓸어줍니다. 저처럼 쉽게 붓는 사람들은 이 턱이랑 목이 진짜 하나인 것처럼 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꼭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런 부분으로 저는 이 뒤에를 이렇게 쓸어 내려주는데 제가 이렇게 집에서 시간 내서 케어하는 거 정말 귀찮아 하는데 이 정도만 아침에 꾸준하게 한 5분에서 7분 정도 해주면은 그 당일에 얼굴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확실히 붓기 케어에 진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사무직 하시는 분들은 이 목에 근육이 많이 뭉쳐있거든요. 이거를 정말 이렇게 좀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풀어주면은 목이 좀 비대해지는 것도 막아지면서 여기 목선도 되게 예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괄사로 꼭 관리하시는 거 추천해요. 그리고 이 제품은 쿨링감도 정말 과하지 않게 개운하고요. 이 오일 같은 거 발랐을 때 끈적이면은 진짜 평소에 바르기 좀 불편한데 얘는 마무리감도 굉장히 산뜻한 편이에요. 그래서 휴대하면서 약간 열받을 때 두피에 바르기도 좀 괜찮아서 요즘에 좀 열심히 쓰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너뷰티도 추천을 할 게 있는데 요즘에 제가 또 너무 잘 먹고 있는 제품이 바로 요거. 인데요. 브이터논 쏙차. 밤에 먹고 자면은 아침에 좀 정해진 그런 화장실 활동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향 같은 경우에는 살짝 커피 향이 나는 듯한데요. 커피 맛은 또 아니에요.
그냥 좀 고소한 물맛인데 향이 뭐 커피맛? 곡물향? 이렇게 요렇게 나는 타입이고 얘도 제품 설명 보니까 진짜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는 요 성분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밤에 꼭 먹고 자는데 이 친구도 제가 같이 먹고 있어요. 이 아이돌 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녹차 꿀. 그래서 제가 조금 다양하게 먹어봤었는데 최근에는 올리브영에서 이걸 파니까 좀 편해서 이 제품을 먹고 있거든요. 저는 밤에 좀 떡볶이라든지 좀 짠 거 먹고 나서 이거 두 개를 같이 먹고 자면은 다음날 얼굴이 생각보다 많이 안 붓는 거예요. 이 눈이 땡땡 안 붓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 두 조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 녹차 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던 맛이랑 좀 달랐어요. 저는 좀 담백하고 살짝은 달큰한 그런 끝맛일 줄 알았는데 이게 제가 좀 물을 적게 넣어서 먹어서 그런지 저는 끝맛이 좀 텁텁하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난소화성 덱스트말린? 거기에 성분이 있을 거예요. 그 제품이 제가 알기로는 이 화장실도 잘 가게 저 화장실 집착을 하죠? 화장실 잘 가게 도와주는 성분인데 저는 이 성분이 들어간 모든 음식들이 굉장히 다 텁텁하다고 느껴지긴 했어요. 그래서 뭔가 산뜻하고 개운하게 먹는 건 아니고 그냥 다음날 화장실 잘 가고 덜 붓게 하려고 먹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쏙차랑 녹차꿀 얘네가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있는 건 정말 못 느꼈어요. 하지만 밤에 야식 먹고 잤을 때 다음날 이 얼굴 붓기에 정말 효과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들도 추천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또 직관적으로 이 아이 마사저가 있는데 얘는 더 툴랩 제품이에요. 제가 이런 쿨링 마사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다 거기에서 거기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제품이 좋은 게 여러분 안에 이렇게 액체가 들어있어가지고요. 이게 쿨링감이 정말 오래 가요. 보통 이런 마사저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어놓고 이 쿨링을 시켜서 사용을 하잖아요. 이 제품은요. 그냥 이렇게 조금만 흔들어가지고 쓰면 차가워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항상 실온에 두고 사용을 하는데 언제나 차가워요. 그리고 전 보통은 아침에 이렇게 눈 붓기 뺄 때 사용을 하긴 하지만 밤에 스킨케어 하고 이렇게 좀 홈케어 해준 다음에 그때 이 쿨링 마사지 또 계속 해주면은 이 피부 열감 오른 거, 홍조 오른 게 확실하게 좀 다운이 되다 보니까 피부도 좀 계속 맑게 맑게 관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침에 그냥 스킨케어 하고 앰플 바를 때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또 마사지를 해주길 합니다. 얘는 정말 이렇게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굳이 막 냉장, 냉동 안 해도 계속 시원하니까 저한테 진짜 신박한 그런 아이템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진짜 별거 아닌데 생각보다 효과를 정말 잘 보는 저의 좀 관리 꿀템들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지금도 올영 세일 기간 남아있으니까 이 기간 노려가지고 제품들 좀 좋은 가격에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전 이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